매골뱅이 세트 두 개 사왔어요. 하나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. 양상추가 막 삐져나오네요. 다음 거는 다음 영상에. 감튀는 두 개가 됐네요. 감튀 1의 무게를 재보았어요. 108g 나왔네요. 감튀 2의 무게를 재보았어요. 101g 나왔네요. 7g 차이면 대략 4개 정도? 베토디는 196g, 그램당 약 30.1원. 어? 2015년보다 양이 줄었나? 상하이 버거는 208g, 그램당 약 23.6원. 이것도 양은 줄었는데 베토디보단 많네요. 그럼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를 개봉해 보겠습니다. 요 녀석은 호로록. 짜잔. 닭가슴살 패티가 툭 튀어나왔어요. 양상추의 잔해들. 뭐가 들었나 가까이서 볼게요. 뭐가 많이는 들어있지 않은 느낌? 뚜껑을 열어볼게요. 잘게 잘린 양상추와 마요네즈가 붙어있어요. 너무 잘게 잘려서인지 양상추들이 다 흩어지네요. 다음은 토마토 슬라이스 한 조각. 상하이 버거는 닭가슴살 패티가 열리라는 거죠. 그리고 요 빵이 끝. 조립은 분해의 역순. 그냥 하나씩 올려주면. 아이고 요 놈들아 좀 붙어 있어라.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만들기 참 쉽쥬. 이제 먹어볼게요. 한입. 양상추 투신. 두입. 맛은 있지만 뭔가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느낌. 세입. 네입. 다섯입. 낙오된 녀석들 고이 모아다가 막타. 여섯입 컷. 줍줍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